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받도록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참된 경배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오늘 주의 만찬에 주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경배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세상과 죄로부터 성별된 삶을 주님 앞에 입증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지식 가운데 다다르고 성령의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변화된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함께해 주시어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에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도 바로 잡혀짐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통행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의 제목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증명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장면으로 알 수 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일반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을 다해서 믿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두 번 반복한 것은 강조한 말입니다. 열성을 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적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22절에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수예요.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부러워할 만한 일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설교했지요, 가르쳤지요. 기도하면 많은 부분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병도 나았고요. 삶의 문제도 해결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마귀들도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헌신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잘 인정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을 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예상 외입니다.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가장 끔찍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든지 이러한 경우가 닥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본문 말씀을 교리적으로 살펴볼 때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교리적인 그 위치를 잘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7장의
교리적인 위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적으로 절대로 적용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부도덕한 동기로, 나쁜 동기로 교회 출석과 헌금을 목적으로 해서 협박할 수 있는 좋은 본문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마태복음 7장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적인 지상에 세워질 지상의 왕국, 그것을 천국이라고 그랬죠. Kingdom of Heaven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들어갈 대상들을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지 않았어요. 속죄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한 주의 만찬,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죠. 어디에서 제정했다고요? 마태복음 26장에 가서야 제정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전혀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하기 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없죠. 여기에는 이방인도 없어요. 오로지 유대인들 뿐입니다. 성령의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할례, 영적인 할례 그 부분도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올바른 구원에 대한 교리를 잘 전달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시험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을 설교해달라고 부탁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이든지 아니면 평판이 있는 설교자이든지 학자이든지 대번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 구원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혼동하는 그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이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의 수많은 본문들,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본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어느 경륜에 있어서나 진짜와 가짜는 공존해요.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은 알곡과 돋보리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공통적으로 다 경험하고 있지만은 과연 열매를 맺는 것인가, 과연 뿌리를 내리는 것인가, 그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목적은 무엇이에요? 모두가 다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뿌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장에 따라서 해당되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구원을 입증하고 검증하고 시험하라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성경적 본면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마귀는 속이는 자이지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속여야 되는 대상 가운데서 마귀가 가장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놓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 입장에 서서 보았을 때 저것만큼은 속여야 되겠다.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이죠.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사실을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죽어서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두 번째 부류는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지내요. 예상했던 대로예요. 자신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셋째 하늘로 올라갔을 때 예상하고 있던 바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비참한 것은 세 번째 사람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지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본문에 의하면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셋째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첫 번째 사람 그 부분도 아쉽다고요.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알고 그래야만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결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그제민 시험 보는 거죠. 입증하라. prove 이 공식을 증명하라.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 성경도 똑같아요. 입증하고 증명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어머니가 너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자유로워져요. 내가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사님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비단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성장을 해야지요. 다다라야 되지요. 매 단계 단계 과정 과정마저도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입증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나는 건전한 교리에 입각해서 형성된 믿음인가? 아니면 교단 교리나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룬 결성한 종교적인 신념 가운데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인가? 그러니까 마귀는 거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미혹되기를 원해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입증해야 되죠.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입증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은요. 영접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구원인 것인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누군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영접하는 것은 곧 믿는 것이에요. 마귀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지 못하게 해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 좋은 근거는 태초에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태초에 당신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오기 싫어도 이 자리에 오게 되었던 것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것이에요. 늘 제3자입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책자들 있죠. 많은 세미나 참석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듣죠. 최소한. 그 지식을 서로 나눕니다. 많이 안다고 말해요.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인가? 아내가 남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몰라요.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아는 것인가? 영접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있었죠. 분명히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계속 의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험해야 돼요.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나아요. 그냥 있는 것보다 막연하게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그렇게 방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서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사님의 말이 아닌 엄마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신뢰하는 것인가 그 질문을 묻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무언가를 신뢰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것이냐.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리를 하나 잡으시고요. 그 밑에는 끝없이 깊은 지옥입니다. 지옥불이라고. 그 발목을 잡고서 이제 놓으실 판이에요. 내가 이 발목을 놓지 않아야 된 이유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알고 그것을 확고히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창세 전에 하늘의 땅과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나를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뭐하러 확고히 해요? 내가 확고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확고히 되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확신하라 그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동행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을 다 행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본다 하더라도 정말 탁월한 설교라고 설교가라고 정말 능력 있는 학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의 반비에서 자신 마음가운데 형성된 공허는 더 커져요. 사람들 앞에서 서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은요 혼자 있을 때는 견딜 수 없다고요. 그 공허감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이 7장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하는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은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사는 형태를 보면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한 세 가지만 하나님 앞에 입증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가 죄예요.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가 죄예요. 죄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불타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나의 유죄 판결을 면제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 자리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을 때 지옥불을 경험하셨고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죄가 있어야 되는 지옥불에 불여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단 한 가지의 죄 문제만 있다 하더라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말라는 열매를 하나 먹은 죄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죄의 심각성이 어느 경륜에나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을 신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의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회개하고 믿은 사람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내가 회개한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때에 울고 불고 마음에 큰 감사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있고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그 옆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고요.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은 선물의 형태로 주셨죠. 나는 거부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느냐, 얼마나 충분하게 회개했느냐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심지어는 마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야. 그것도 상관없어요. 아,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요. 저런 사람의 생태를 봤을 때 구원받았을 리가 없다. 그건 당신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구원받으신 거예요.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했죠. 일꾼을 구하러 주인이 아침 일찍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일꾼들을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참여한 일꾼들도 있지만은요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놓고 참여한 일꾼도 있어요. 품삯을 받을 시간이 됐습니다. 예상외로 똑같은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씩 다 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불만이 있었죠. 당신은 종일 볕에서 짐을 진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나이다. 아, 대단히 부당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부터 부당한 거예요. 어느 편에서 볼 때 첫 번째 시간에 정식 출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처럼 부당한 것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노라. 나하고 품삯을 정할 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지 않느냐. 그런데 옆 사람이 문제죠. 옆 사람. 저 마지막 한 시간 일한 사람이 그 사람이 문제라고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부당하냐? 예, 부당하다고 한 거예요. 저러고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히틀러나 김정일이나 김정은 같은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다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처럼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태를 보면 그 옆 사람과 대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언가 되는 줄로 알아요. 서 있는 상태이죠.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해요? 행위를 자랑해요.
행위를 자랑하는 한 구원은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부당하냐? 나의 선함이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이 구원에 관한 한 여러분은 건전한 교리를 정립하셔야 되고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거룩하게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아버지 아내와 간음을 저지른 자가 있었죠.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해서 교회로 돌아왔죠. 만에 하나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구원받는 거예요. 아, 그처럼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는 부당해요. 아나니아와 삽피라.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죠.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서 즉사했습니다. 급사했어요. 올라가면 만날 거예요. 여기 왜 와 있느냐고. 놀라지 마시라고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처음 출발은 잘했지만은 중간에서 하나님 사랑이 세상 사랑으로 대체가 돼버렸죠. 대마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은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입증하라. 두 번째로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을 점검하라입니다. 이제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은사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시간과 기회를 주셨고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은혜의 능력을 주셨어요. 은혜는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아래서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버림받은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무엇이 문제예요? 본인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었다고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말씀이고 올바른 명령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나는 단 한마디 이견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예요. 그때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원받은 죄인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가는 제자예요.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있고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것이냐. 절대로 여기는 행위가 가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 성장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제자가 되는 교리가 있어요. Discipleship, Salvation과 Discipleship을 구분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협박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교리를 구분하지 못하면 설교자가 협박할 때 그 협박에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평생 두려움 가운데 떨어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 받나 보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는 자들이 있고요. 구원 받았지만 성장이 지체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 받은 이후에 강조하는 것은 동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지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점검의 대상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경배에 참여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 전까지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이 인정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느 때인가부터인가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별로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많은 회중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인정받고 싶다고요. 어느 순간부터 회중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설교자라고, 대단한 탁월한 설교자라고 칭찬을 받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안전함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자리 잡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문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골방에서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사람 됨은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결정해요.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 시간 되면 출근해야 되잖아요. 퇴근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잖아요. 퇴근은 됐어요. 이 시간만큼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때 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실체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 나누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 시간 다 지나고 이제는 여러분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시죠? 그때 뭘 하죠? 그때 여러분의 정체예요. 매일매일마다 이 바울은요, 자신이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삶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전제가 되어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었는가. 변화된 마음의 결과, 나는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는 것인가. 다 칭찬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이 바뀌어진다고 한다면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몰라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남편이 아내의 거룩함을 알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거룩함을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목사의 거룩함의 수준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아요. 왜요?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만날 때마다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마귀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만 상대하기에도 버거운데 거기에 마귀까지 종용하고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계속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좋지만은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이웃을 먼저 사랑할 때에 그 증거들이 너무 피부적으로 와닿잖아요. 아, 설교 잘 들었습니다. 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좋잖아요.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은혜의 능력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해왔을 거예요. 여러분을 잘 통제를 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대하시고 개별적으로 여러분과 영적인 교제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양보하지 않으셨죠? 그럼 잘 사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동행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봐야 되고요. 그냥 막연하게 한 장 두 장 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와 결의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역사할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보장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변했다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결과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가 됐겠죠? 그 결과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테지요. 구원 받은 사람이건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백보좌 심판에서 만날 것이고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지는 않아요. 이미 모두가 다 구원을 소유했으니까. 그 뒤에는 과연 불순종을 순종으로 위장하지는 않았는 것인가? 그것을 모조리 다 판별할 것입니다. 잘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미리 기록해 놓으셨지요. 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주여 주여라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배교의 정의는 무엇이죠? 신앙 고백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고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상태죠. 그 마음 중심에 아무도 볼 수 없는 마음의 중심에 자신만이 아는 그 위치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진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나는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고 나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고 시작하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자신이 훌륭하게 시험하신 것이고요. 시험한 결과 여러분의 산 믿음을 여러분이 입증한 거예요. 증명한 것입니다. 가장 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